자,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 564페이지에 우리가 가장 가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자, 이 부동산 가치는 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련 있는 원칙을 보는데,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해서 성립 근거는 얼마냐?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성립 근거는 이 토지에서의 용도의 이 다양성의 특성과 이 부증성 등의 특성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 관련된 원칙은 크게 세 가지죠. 이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되는 시간의 원칙이 하나 있고, 이 내부적 요인이 하나 있고, 또 외부, 대외적인 공간의 원칙인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이 시간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 요인이 있죠. 대내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서 대외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측의 원칙, 그리고 변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장래의 수익성, 쾌적성 등의 예측에 있어서의 동향이나 추이 등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자, 예측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유형적, 무형적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와 관련 있죠. 자,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그 변동의 인과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이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변동의 원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비바람으로 인해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또 물리적 감가와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에 써서 거래 시점에 사례 물건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 주는 작업, 또이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변동이 가끔 또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데, 특히 기준 시점을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부적 요인은 네 가지가 있죠. 이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인데, 자, 여기서 정답 지문 단골이 바로 우리는 균형이죠. 균형 단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예를 들면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등에 있어서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자, 문제는
자, 상가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부지 주차장 부지 면적이 협수해서 건축물 가격이 하락을 한다. 거의 2배가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기능적 감가라고 하죠. 기능적 감가. 자, 여러분이 33평 아파트인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화장실도 2개, 거실도 넓은데 과거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화장실도 하나, 거실도 좁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게다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능적 감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능적 감가. 여러분 2년 전에는 경제적 감가로 출제했어요. 하여튼 균형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기여는 공헌의 원칙이라고 하죠. 자, 이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을 하는 자,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거다.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인데 문제는 이때 주의할 건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이지 생산비를 합한 것은 아니다. 생산 비용을 합한 것이 아니라 공헌도를 합한 거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죠. 1층, 2층 있는데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이 3층의 이 일부분, 이 3층의 일부분을 뭐 하고자 한다? 증축을 하고자 한다. 이 3층의 일부분을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증축하는 게 좋은가 따져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보죠. 그래서 이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이 적정성, 적부 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을 해서 이용하면 토지 가치가 더 오른다. 이것도 우리는 우리 추가 투자, 필지를 합병하는 추가 투자에 또 적정성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기여의 원칙.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우리가 잉여 생산성의 원리죠. 자, 생산 요소가 있죠. 자,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생산 요소인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경영, 노동, 자본, 경영 등이 있죠. 그런데 토지는 우리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는데, 자, 노동, 자본, 경영, 이 토지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수익, 이 총수익에서 이 노동,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 유동성,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생산 요소죠. 자, 이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 잔여 수익, 나머지죠. 나머지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에 있어서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자, 토지 잔여법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은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 어떤 수익이 감소한다는 원칙인데,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 건물의 적정 층수가 몇 층이냐? 그럼 10층을 지으면 최대의 수익인데 12층을 지으면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건물의 적정 층수를 판단하는 이 수익 재정 체감인데, 요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자, 여기는 내부적 요인이고 여기는 외부, 요것도 주의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적합, 배 원칙, 외, 부성의 원칙, 그리고 경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또 시험 문제에 또 우리는 이 적합이 또 중요하죠. 시험의 균형과 더불어서 또 정답 지문 많이 묻는 거죠. 적합.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이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뭐 해야 된다? 적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은 주거 지역에, 상가 점포는 상업 지역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업 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요, 공업 지역의 표준적 일반적 이용과 어울리지 주택이 못해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뭐한다? 요게 적합하지 못해서 하락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다. 자,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입니다. 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고급 주택을 건축을 하더라도 고급 주택은 건축비에도 못 미쳐요. 서민들이 주거 있는 지역이니까. 서민들이 있는 주거지역에 어울리지 못해서 고급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그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자, 외부성은 외부 효과입니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는데, 상승하면 정의 외부 효과, 하락하면 마이너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뭐 많이 배웠던 거고. 자, 경쟁을 보면은, 자, 우선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자,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없어지면 경쟁도 없어져요. 자, 우선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최유효 용의 원칙과 뭐죠? 직접 관련이 있다.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을 말하고, 그리고 간접 관련이 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은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칙과 대체의 원칙이 있죠.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원칙인데,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고, 자,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이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 대체 원칙이고요. 또 부동산의 유용성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을 해야 돼. 또 부동산 가격이 다 동일하다 할 때는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을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대체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또 대체의 조건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런 부동산과 부동산 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상품 간의 대체 확연 조건은 가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효용 면에서 뭐가 된다?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우리는 대체가 뭐 한다? 가능하겠죠.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이쪽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84페이지 보시면은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죠. 작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역 개별 분석보다 이쪽이 좀 중요해.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보면은 자, 대상 부동산. 자, 감정 평가에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인데 평가 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적이다. 인근적 개념 또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우리 뭐라고 한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지역의 특성이라고 해요. 지역의 특성.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인데 이걸 파악을 해야 돼.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 그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냐? 또 그 지역 특성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바로 지역 분석인데 그래서 요 의뢰를 시험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의 일반적 평균적 이용 방법인 표준적인 사용의 형상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들을 평균한 값을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인데 시험 문제는요 이 가격 수준 가격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인데 시험에는 가격으로 많이 내거든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 그러니까 항상 요걸 잘 봐야 돼.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자, 그러면 개별 분석은 자 성립 근거 자, 이 지역 분석의 성립 근거 필요성을 보면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죠. 자, 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 이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자,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하죠. 최유효 이용을 판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이 최유효 이용은 최유효용은 이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개별성을 근거로 하고 최유효용 판정과 관련해서는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나와 있을 때 좀 주의할 것은 이 절차상 선후 관계 이 절차상 선후 관계가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해요. 이 두 개를 많이 출제하죠. 자, 우선은 지역의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 뭐죠? 후행 분석. 작년 시험 정답 지문 물었죠. 자,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무슨 분석? 후행 분석이다. 작년 시험에 우리가 정답 지문을 물었던 그 내용이죠. 자, 분석. 우리가 대상 범위를 보면은 자, 여기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돼?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슨 측면? 넓은 의미인 거시적. 자, 넓은 의미인 거시적 차원의 분석으로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 광역적인 분석이라면 여기는 뭐를 대상? 지역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 내 하나죠. 그 지역 내 감정 평가의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 요거 하나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데에서 미시적, 이 좁은 의미인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하죠.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 전체에 대해서 여기는 뭐 부분,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분석, 구체적으로 행하는 분석이 나오죠. 자, 관련 가격의 원칙으로서는 이 지역 분석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외부 환경에 적합하고 있느냐, 적합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면은 이건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 대상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균형의 원칙과 관련 있겠죠. 자, 가끔 여기서 시험에 내면요, 여기서 보통 두세 개의 지문. 여기서 보통 작년은요, 여기서 세 개의 지문 냈거든요. 두세 개의 지문. 여기서 또두 개의 지문에서 출제해요. 인근 지역 개념이 많이 나오고요.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이 아니라 변해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유동적. 우리는 가변적입니다. 자,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때에는 용도적 동질성은 떨어지고 사례 수집은 용이하지만은 그래서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수준 판정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할 때는 용도적 동질성은 높지만 사례 수집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의 개념 이런 거잘 확인해 두시고 인근 지역은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어서 우리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다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입니다. 자, 유사 지역은 이렇게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이렇게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의 거리 원근과는 무관해요. 자, 그럼에서 보듯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없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어떻게 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유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어떻게 돼? 간접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죠.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인데 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우리가 가치 형성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한 이것을 동일 수급권인데 주의할 것은 이 유사 지역은 동일 수급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린 유사 지역이라고 말할 때는 동일 수급권 요 안에 있는 유사 지역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 수급권까지가 우리는 사례를 수집을 할수 있다. 그래서 사례 수집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에 있다.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 동일수급권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급권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뿐이다 하면 이건 틀리지. 동일수급권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잘 주의해 두시고, 자, 그러면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인 종별, 규모,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시험에 우선은 주거지를 많이 내죠. 주거지는요, 통근 시간, 통근 거리, 통근 비용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도심에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 그래서 도심의 사무실로 우리는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거의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명성, 품위,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서는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소문난 고급 주택지역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좁아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런 게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주거지 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지만 외국도 다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요즘에 서울 경기도에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외국어 고등학교 뭐 자사고 폐지를 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주거지가 그 무슨 문제는요. 외국어 고등 뭐 이런 것은 그냥 맡겨야지 시장에. 아,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개입을 왜 하는지 몰라. 그거 폐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교육 수준 높은 곳이 어디야? 강남 팔학군이지. 팔학군은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팔학군에 집중이 돼요. 우리나라 교육 사회상 학교를 옮기지 않았나? 그러면 어떻게 돼? 강남 수요는 계속 증가해서 주택가에 계속 오르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예? 뭐 위장전입도 막 나타날 것이고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더안 좋은 현상이야. 오히려 이제 자사고 외고는 좀 분산시켜 놓은 게 나은데 여러 가지 정책과 보면서 교육 하나만 보면 안 돼. 사회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응? 외국도 다 있는데 왜 그걸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상을 다 봐야 돼요. 우리 요 부동산만 봐도 강남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문제가 돼요. 이게 보면은. 자, 그리고 상업지는 뭐죠? 상업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거든요. 배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는 상업 수익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인데 이 편의점과 같은 보통 상업지보다는 백화점 같은 고도 상업지가 고객이 더 원거리에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고도 상업지가 더욱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업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이 생산의 효율성, 비용의 경제성 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최근에 보시면요. 자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 소비지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수송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에는 공업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전국적인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글로벌화, 세계화가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계량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계량 가격을 안정시켜서 태국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계란을 수입을 했죠. 옛날 같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수송수단이 발달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당연히 공업 원료는 당연하겠죠. 아, 계란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글로벌화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후보지 이행지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후보지는 뭐죠? 용도의 뭐다? 전환. 후보지는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전환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거의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뭐인 경우에는 예? 후보지
이행지에 써서 뭐인 경우에 성숙도가 낮은 경우. 여러분 성숙도가 낮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바로 즉시 건축할 수 없어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라는 것은 바로 즉시 건축을 할수 없는 경우예요. 이때는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는 용도 이행, 건축을 바로 할수 없기 때문에 전환 이행 전, 전환 이행 전의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요거 두개 키워드 확인. 자, 그래서 작년에 우선 출제가 됐던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대한 사항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원가법이죠. 자, 감정평가의 3방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원가법으로 이제 가는데, 여러분이 613페이지로 갑니다. 원가방식. 자, 원가방식은 우리가 가격의 삼면성, 가격의 삼면성 중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는데, 이때 비용성은 우린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하된 비용이 얼마냐, 이 투하된 비용이 얼마냐,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또 무슨 특징? 공급. 비용은요, 공급 측면에서 중시하기 때문에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나타난 방식이 바로 뭐죠?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인 비용 접근법이 나타나는데, 자, 원가 방식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이 있죠.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하고, 자, 이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인데, 적산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뭐라고 한다? 적산 임대료라고 하죠. 자, 이 원가법은 이 감가, 여러분, 원가법은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신축 건물에 특히 우리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즉 상각자산, 여러분 감가 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가 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적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원가법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기성시가지 토지는 적용할 수 없지만은 뭐는 또 가능하다. 재생산이 가능한 뭐는 적용할 수 있다? 조성지와 매립지와 같은 토지는 또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이 불가능한 기성시가지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는 적용할 수 있고, 또 상각자산에 적용이 가능한데 신축 건물이 특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학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 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부동산 평가. 자, 공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부동산 평가. 예를 들면은 학교나 공항 등 공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뭐 목적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원가법입니다. 자,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측면인 재조달 원가에만 치중을 하기 때문에 대상 물건의 시장성이나 수익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원가법의 개념을 보면은,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자, 여러분,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우리는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인데, 이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
수정액을 빼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것을 우리는 감가 수정이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이렇게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원가법인데 하여튼 개념이죠. 요 수식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비용이나 원가는 다 같은 말이죠. 영어의 코스트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제조달 원가 하면은 제조달 비용인데 자, 그럼 요 수식에서 보면요. 제조달 원가는 얼마? 자, 제조달 원가가 여러분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가 1억이에요. 1억. 그런데 제조달 원가가 1억인데 적상 가액은 얼마? 적상 가액은 자, 여기 요게 1억인데 요게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면 1억에서 1000만 원 빼면 적상 가액은 얼마가 될 수 있어? 9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9000만 원 되니까 이때는 제조달 원가가 크지. 그런데 만약 여기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 감가 누계액이 없다. 그럼 1억에서 제로 빼니까 여긴 또 얼마가 돼? 1억이 되잖아요. 그럼 1억 1억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조달 원가는 뭐다? 제조달 원가는 대상 물건 가격. 여러분 대상 물건 가격이 바로 뭐죠? 적상 가액이거든요. 대상 물건 가격. 적상 가액의 뭐죠? 크거나 같으니까 상한선을 말한다. 제조달 원가는 대상 물건 가격의 뭐를 의미한다? 상한선을 의미한다. 상한선. 제조달 원가는 평가 대상 물건의 가격인 적상 가액의 무엇을 의미한다? 상한선을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614페이지에 오시면 제조달 원가가 나옵니다.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인 제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에 대한 내용은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